미중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현지 시각 오후 3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전인대 표결은 의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보여 미중 간 대립이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맞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모종의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